검은양 팀의 리더 이슬비야. 아, 어서 오세요, 티나 씨. 정신을 차렸군, 이슬비. 네, 이젠 괜찮아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필요 없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슬비. 티나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티나 씨가 왜 저를 구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요. 저를 진정한 클로저로 봐주셔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신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저한테 있어서 티나 씨는 어엿한 한 분의 클로저세요. 당신과 함께 싸우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고맙다, 이슬비.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게 나는 정말로 기쁘다. 반가워. 무슨 일인데? 이제 곧 최종 작전이 시작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도 함께 출동해서 베로니카 씨를... 무리하지 마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트레이너 씨... 마지막 작전은 우리에게 맡겨라. 티나, 이제 작전은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계장치가 베로니카의 제일 위상력을 극한까지 추출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힘을 추출하지는 못했지. 네가 출동해서 베로니카를 상대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녀에게 남은 제일 위상력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거다.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너에게 부탁하겠다. 베로니카를 구해다오. 저도 부탁드릴게요, 티나 씨. 베로니카 씨를 구해주세요. 저를 대신해서요. 잘 부탁드릴게요, 티나 씨.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의 나는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공동전선이 유지되도록 피차 노력하자.